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많이 울리죠 소리가? 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다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25번째 강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해도 되는 자랑. 무슨 자랑이요? 해도 되는 자랑. 그럼 반대로 무슨 자랑이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자랑도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 해도 되는 자랑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수고를 해도 여러분의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는데 남이 알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수고를 해도 여러분은 욕먹어야 정상인 거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성경대로 비블리클리 여러분이 살아간 건데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입을 꽉 닫고 순종하고 몰래 은밀하게 남을 돕고 구제하고 평생을 힘에 지나도록 도와놓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저러고 사냐. 어떻게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행동을 혼자 다 하는 것 같더니만 저렇게 아무것도 돕지 않고 사냐 이런 말을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불러놓고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실은 내가 이 일도 사실은 내가 했고 저거 보이냐고 저것도 사실은 내가 헌금해서 한 거고 저거 보이냐고 저것도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즉시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들을 우리 기독교가 이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자체가 가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마태복음 6장의 구제의 원칙을 따라서 오른손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맞지만 대사회적으로는 기독교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예배당만 보이니까 저 예배당만 짓는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보이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예수쟁이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 통계입니다. 종교단체, 뭐 기독교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불교가 있고 기타 종교들이 있겠죠. 종교단체 분야에서 사회복지 구제에 참여하는 퍼센테이지를 내어놓은 그걸 제가 봤습니다. 100% 종교기관이 하는 사회복지를 100%로 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하는 카톨릭이 100% 중에서 약 몇 프로의 대사회적 구제를 할까요? 약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걸 보니까 15%를 한다고 나옵니다. 15%를 100% 중에서 가톨릭이 감당을 합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러면은 요즘 인기가 한참 올라가는
뭐 무슨 스님 무슨 스님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강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사회적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불교는 100% 중에 몇 퍼센트를 사회복지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까? 통계 보니까 가톨릭의 절반인 7%를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뭐 아는 뭐 기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국에서 기타 종교들 뭐 남미 호랑개기도 있을 테고 무슨 뭐도 있을 테고 다 그러한 곳에서 하는 구제는 보니까 8%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는 기독교는 전체 종교단체 대사회적 구제와 봉사 중에 몇 퍼센트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70%가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70%를 감당하고 나머지 30%를 나머지 종교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누가 제일 먹어요? 기독교가 제일 먹어요. 무슨 욕을 먹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지 아주 대사회적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를 받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차이가 있다. 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 조직의 특성상 뭐 각 개 여러분 그 우리가 로컬 철치가 있듯이 뭐 달라스의 성당이 있고 한국의 명동의 성당이 있고 부산의 성당이 있고 성당이 있어도 각 성당별로 어떤 복지 구제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만 바티칸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따라서 복지를 할 수가 있고 최소 단위로 해서는 한국의 성당에서 모아지는 헌금들이 한국의 대교구로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톨릭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당이 재량껏 어떤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부들도 설교를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원고를 읽어야지 자기가 준비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을 모아서 한국 가톨릭은 바티칸의 재가를 받아서 구제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 2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천주교 전체가 돈을 모아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안 못 보는 사람들 개안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사회적 이미지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동일한 한 가지 사역을 전 국민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역시 가톨릭이다 라고 하는 대사회적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느 소도시나 섬마을이나 아니면 중소도시에 병원을 하나 가톨릭 병원을 세우는 것도 전체 헌금을 모아가지고 재정을 넣으니까 가톨릭이 어느 지역에 병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가시적 이미지가 이 구조상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병원을 짓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박수갈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략적으로 대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톨릭 보다 더 탁월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불교 단체죠. 불교인데도 불교 중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원불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한국의 원불교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원불교가 가톨릭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우리 한국의 자생 불교죠. 이 원불교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재정을 모아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학교를 지어요. 유치원을 짓고 뭐 성교원 같은 걸 짓고 이런 식으로 복지센터를 짓고 해서 원불교의 이름으로 세워 사회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체가 7%밖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고 대사회적 이미지가 상승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로 와서 개신교는 70%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를 쓰고 있는 원불교보다 욕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개신교의 특성상 그런 겁니다. 상부 조직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상명하달식으로 하이어라키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신교 중에서는 이런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어서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은 단체가 있긴 합니다. 어디죠? 구세군이죠. 구세군은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선 낭비에서 구세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지 선교 구제 아닙니까?
그런 독특한 교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단들은 천주교식이나 원불교식에 그러한 돈을 모아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단이 다 다르고 기독교 자체가 개교의 주의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사불란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점조직으로 흩어져가지고 개교회가 복제를 하는데 그걸 다 모아보니까 약 70%가 되더라 이거죠. 각개전투죠. 전술, 전쟁에서 전술로 말하자면 각개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70%나 쓰고 욕을 먹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뭐 한국에도 기독교를 한번 모아보려고 한기총도 있고 무슨 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독려를 해가지고 구제 선교를 하려면 개교회 가지 말고 우리한테 보내라. 그래서 우리도 가톨릭처럼 하면은 가톨릭이 병원 하나 지을 때 우리는 약 5배의 재정이 많고 불교보다는 약 10배의 재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불교가 병원 하나 지을 때 우리는 1년에 7개씩 지을, 10개씩 지을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을 벌려도 그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어떤 특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각 신앙 공동체들이 로컬에 모여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 가톨릭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나왔는데 다시 그러한 시스템으로 아무리 한기총이든 뭐든지 만들어도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사회적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들을 돈을 모으려고 해봤지만 성사가 잘 안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여름에 저 시골에 가보고 저 어촌에 가보고 산촌에 가보면 전부 나와가지고 열심히 발걸어 붙이고 시골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겨울에 저 뚝방촌에 가거나 판자촌에 가보면 연탄 지고 나르고요, 쌀포대 갖다 나르고요, 그리고 달력 한 장 같이 주는데 보면은 다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 둘 보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70%의 점조직이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그 지역지역마다 그냥 보이지 않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썩었다 썩었다 그래도 부패가 아주 되지 않는 것은 소금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대가 어둡다 어둡다 그래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각 교회들이 안에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른손이 행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가서 도왔지 그걸 가지고 내가 도왔네라고 말하지 않는 오히려 신실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다 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자체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부분 그러한 부분도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받는 오해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헌금을 하고도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대화 중에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그냥 지나와서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서 그분 데리고 그로서리 가가지고 다 필요한 거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에게도 저랑 깊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겨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 날 때마다 양농원에 가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믿음의 형제가 사업에 미천이 없어가지고 문만 열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눈앞에 두고도 시작을 못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이자 없이 빌려주고 사업을 일으켜 주는 사람도 있고, 이민 와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자기 가게로 데리고 와가지고 대가없이 가르쳐주고 노하우 전수해주고 앞길도 열어주고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벌은 돈 아깝지만 여러분, 벌은 돈이 안 아까운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노숙자들의 밥을 해먹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형편이 어려워도 어떨 때는 정말 다 해서 뭉텅이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라고 내놓으면서도 일전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려고 하는 분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많이 있다면 아마 기독교에 이런 분들 참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모두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로지 그냥 주님이 은밀한 중에 너희의 은밀한 구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 알아주지 않고 사람 보지 않아도 주님 보신다는 이유 때문에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선교와 구제와 봉사는 섬김이지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온 세상 구석구석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직 온전히 썩지 않고 아주 깜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해도 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 또 자랑해야만 하는 것.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떤 구절에는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언제 해야 되냐면 이 자랑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자랑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이 자랑의 방법을 잘 배워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랑을 하되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대놓고 자랑을 해버리면 자랑의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keep in mind, 잘 생각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자랑하십시오 라고 자랑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걸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랑의 원칙이 뭔가? 남이 칭찬하게 하라. 12절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살아서 남이 여러분을 자랑해주게 하세요. 남이 하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다가 보다가 도저히 못 참고 여러분을 향해서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여러분을 자랑하게끔 하는 그러한 자랑은 얼마든지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칭찬은 얼마든지 받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보기에도 민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꼴불견이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첫째가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설명해드립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했던 것을 내가 다 헤아려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똑똑해. 자기의 지식을 자기가 카운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헌금을 해요. 아, 나는 충분히 구제를 많이 했어. 자기가 쓴 돈을 자기가 카운트하는 거죠. 자기가 헤아리는 거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보니까 있는 시간 동안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보고, 아, 나는 일주일에 15시간을 주를 위해 섬겨라고 그 시간을 자기가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잘하고 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남들이 와,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 당신은 어떻게 그 물질을 그만큼이나 드릴 수 있습니까? 남들이 헤아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걸 헤아려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드린다. 나는 이만큼 시간도 드린다. 나는 이만큼 충성한다.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시간을 카운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렸네, 자기 머리 자기가 쓰다듬어 주고, 은행 밸런스 보면서 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이번 달에 이만큼 드렸네, 아이고 잘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막 카운트해가 칭찬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그런 사람 나오죠. 자기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compare themselves by themselves입니다. 자기를 자기와 비교하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지금과 나의 지금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를 비교해가지고 어? 과거보다 내가 나아졌네? 잘했다야, 잘했다야.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Compare themselves by themselves. 자기와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아 목사님 나 무시하지 마세요. 5년 전에 비하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5년 지났는데 벌써 저기까지 성숙해 있는데 나는 여기밖에 못 와 있구나 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의 채찍질을 주마가편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나랑 곧하지 않고 나와 나를 비교해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잘해.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칭찬받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100원 충성했는데 지금 1000원 충성해. 엄청 잘하네. 남들 다 만원 충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회 와서 뭐 하나는 봉사한다고 옛날과 지금의 봉사를 자기와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옛날보다 낫다고 하면 주님도 낫다고 하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아니까 자기 생각에는 옛날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셔요. No way. 아무도 그 정도 충성 안 한다 지금은. 저만치 가 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의 충성과 자기의 섬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이만하면 잘한다고 섣불리 후한 점수 주지 마세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한참 처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어제보다는 잘했을 거예요. 세미한 교회쯤 다니는데 어제 믿음하고 오늘 믿음 똑같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 어떻게 어제와 오늘 믿음을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웬만하지 않고는 더 나아지거든요. 더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분은 박수 쳐줘야 돼. 그 고집에 대하여. 당연히 믿음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들었다가 내려버리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예. 많이들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믿음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지죠.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좋아지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만 앉아있어도 은혜 받는데 뭐. 뭘 그거 가지고 잘한다고 서로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내가 나은 사람이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했던 건 아닐까.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충성을 하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과거의 여러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후한 점수가 매겨진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 중에서 자랑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려가지고 스스로 칭찬하면 안 되고 누가 칭찬해줘야 된다고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예루살렘 전체 살았던 사람이 다 하여 10만 명이 되지 않을 때에 하루에 3천 명씩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흥 속에서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이유를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써놨는데 2장 46절 4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으니 뭘 받았다고?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막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스스로 만족해가 우리 잘하지 우리 잘하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서로만의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사람들은 욕하면 주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면서 도시 전체가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라고 칭찬이 마르지 않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보내주시잖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수집사를 뽑아야 돼서, 야, 이 정말 성도가 약 3,000명씩 5,000명씩이었다니까 미니멈으로 잡아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5,000명인데 5,000명 중에 6명의 안수집사를 뽑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5,000명은 오늘날 5,000명 되는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 5,000명은 예수 믿는 그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평생 몸담았던 유대교에서 개종하기 때문에 자기 호적에서 다 파임을 당하고,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나오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겠다라는 것을 작정하고서야 5,000명 중에 한 명이 된, 그 5,000명 전체는 오늘날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분들이 5,0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것보다 더한 헌신의 5,000명 중에서 탑6를 뽑는다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대충 있는 사람 중에 6명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5,000명이 특공대인데 그 중에 6명을 뽑았는데, 그러면 그 6명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게 6장 3절이죠. 이런 기준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그 기준도 칭찬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매기고 하도 칭찬 안 해주니까, 아니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해서 기어이 입을 열고야만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아 내가 아직 칭찬이 덜 찼구나, 사람들이 내가 나를 칭찬할 정도는 됐는지 몰라도 남들이 날 칭찬할 정도는 안 되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섬겨야지, 더 충성해야지, 이 분량이 차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봄날 꽃이 몽우리를 가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다 흐드러지게 피듯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느 임계점 보일링 포인트가 넘으면 이 사람도 칭찬, 저 사람도 나를 칭찬, 저 사람도 칭찬,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섬기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막 나를 점수 매겨 후한 점수 주지 말고, 칭찬이 안 들려오거들랑 왜 몰라주지 하지 말고 아직 멀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더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이고 암흑의 집사, 암흑의 집사 참 귀한 것 같아, 암흑의 집사 참 귀한 것 같아, 막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리는 사람은 그 구제와 섬김과 헌신이 찬 겁니다. 양이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니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칭찬이 필요하다면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그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칭찬 싫으신 분은 안 해도 돼요. 칭찬 싫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칭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칭찬받으면 없던 힘도 생겨나고 칭찬이 없으면 있던 힘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칭찬해 주시잖아요. 잘한다, 그만하면 잘한다, 힘내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근데 진짜 칭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정말 칭찬받을 그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되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해서, 여섯이 아니라 일곱입니다. 제가 아까 여섯이라 그랬죠. 일곱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일곱 분입니다. 다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한 칭찬받는 분들이 첫 번째 자랑의 법칙, 내가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날 자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랑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자랑의 법칙, 부풀려 자랑하지 마라. 13절에서 16절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마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부풀려서 자랑하지 마라. 있는 대로는 자랑하라. 부풀려서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자랑의 특성 자체가 부풀린다는 겁니다. 자랑은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살아서 제대한 게 다 기적이에요. 아니 저 고생을 하고 어떻게 제대를 했단 말인가? 왜 그럴까요? 그 고생이 부풀려진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자들 속지 마세요. 여자들은 애 낳은 이야기를 하면 지금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 죽어서 써야 돼. 그 고생이면. 다 자기의 힘든 것이 아무래도 사실이겠죠. 느끼는 거니까. 하지만 뭐든지 부풀려지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제일 어려운 시어머니냐면 내가 모시는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거. 며느리는 우리 집 며느리가 제일 철이 없어. 항상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못 살았던 분이 거의 없어. 한국에서는 다 잘 살았어.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을 40대, 50대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젊었을 때는 다 이뻤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미스 코리아라는 소리 들었다. 또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지금 45년 동안 중에 제일 잘 나왔던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뭐 20년 전이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제일 사진빨이 잘 나왔던 그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로. 처녀 때 O 사이즈 이상 입었다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기본 44 사이즈의 O 사이즈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부 20대 처녀 때는 100파운드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겠죠? 남자들은 모두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죠. 여자들은 다 나 같은 사람이니까 당신하고 살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 조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뭐든지 어려운 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조그마한 건 더 크게 느껴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엄살과 뻥이 좀 심한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참 뻥이 심하더라고요. 미국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자주 듣거든요. 영어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뭐 한국말, 제가 미국 와서 넣은 건 한국말과 한글 타자밖에 넣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영어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말 중에 참 목사님들이나 뭐 미국 말 중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걸 있어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at is the most beautiful scene that I've ever se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워. This is the funniest story that I have ever hear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다고요. 매번 설교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This is the best food that I have ever 뭐 eat이라고 그래야 되나? eat이라고 그래야 되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뭐 그것도 다 뻥이에요, 다 뻥. 맨날 그런 말을 해요. 박순전 집사님 맞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는 말. 항상 그런 말을 써요. 아하,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부풀리는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부풀려서 자랑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랑을 하라.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분수를 넘어가지 말고 범위 안에서 자랑을 하는 걸 어떤 범위에서 자랑해야 되는가? 그걸 또 한두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는 넘어가지 마라.
13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러니까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자랑해도 된다는 거죠. 그건 부풀려진 자랑이 아닌 거죠. 주시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좀 기름을 많이 빼야 돼요. 이 말이 좀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좀 정직하고 부풀려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소설가 김은식이 쓴 흑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가톨릭 사화 정약전, 정약용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역사적으로 참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저는 이 김훈 작가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칼의 노래라든지 이분 에세이라든지 뭐 나오는 건 다 사서 제가 읽어봅니다. 이분의 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기자 출신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을 잘 쓴다고 정평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 속에 형용사와 부사가 없습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형용사와 부사 없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다 넣어놓으면 한 두 권 돼야 되는 책이 이분은 형용사와 부사를 다 빼고도 그 의미를 살려내기 때문에 한 권이나 반 권으로도 축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그 뭐 배 12척을 가지고 300척의 배를 이겨야 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전투를 앞두고 난 뒤에 밤새도록 그 울돌목입니까?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표현을 김훈 작가가 쓰는데 아마 저 같으면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많은 단어로 그 심경을 표현했을 겁니다. 바다의 바람이 차다. 하늘의 별은 숨어버렸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전투 속에 내 마음이 심히 떨리고 배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 내 마음에 불안만 엄습해 오는도다. 과연 우리가 나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뭐 많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분은 딱 한 단어로 끝내버려요. 칼이 울고 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 동사에 칼이 울고 있다. 주어 동사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형용사와 부사 같은 것을 많이 빼는 거죠. 왜 이런 훈련을 제가 하냐면 제 설교도 가만 보면 형용사와 부사가 많은 편입니다. 이 형용사와 부사가 많으면 설교는 굉장히 비비드해지고 이 그 실감이 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게 다가옵니다. 근데 형용사와 부사는 그 단어의 기능상 부풀려질 수 있다는 거죠.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빼고 의미를 전달하는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를 많이 읽습니다. 시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을 다 몇 줄 안에 함축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려면 제가 3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30분 안에 축약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형용사 부사를 거두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요즘 거의 토요일은 화요일날 작성해놓았던 주일 설교를 형용사 부사를 빼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경상도 사람은 형용사와 부사가 참 많습니다. 가을 단풍이 산에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면 김훈 작가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산이 붉다 이러면 될 겁니다. 만약에 전쟁의 배경에서 산을 표현해야 된다면 그 붉은 산을 표현한다면 산이 피를 흘린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뭐 기쁜 이야기의 감정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붉게 단풍 물든 단풍을 보면서 김훈 작가는 산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되거든요. 경상도 사람은 죽어도 그게 잘 안 돼요.
형용사 부사를 마구 집어넣어서 가을산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산에 억수로 많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시뻘겋게 물이 들어가지고 염치없이 내 앞에 서서 사정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쳐다만 봐도 내 마음이 싱숭생숭 저렇게 요란하게 붉은 옷을 입고 기생처럼 춤을 춰대니 대체 내 마음이 어떻겠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 형용사 부사가 무지하게 많은 거죠. 많다도 아니고 억수로 많다. 나무가 있다. 빽빽하게 막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장사를 잘해요. 부자가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거의 뻥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말잔치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에도 이런 부풀려진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해야 되는데 과장되어지고 부풀려져서 은혜는 받을지는 몰라도 그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풍성한 말을 전해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풀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또 지적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16절에 보니까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이 해놓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한 걸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남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가로채워서 자기가 박수 받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나요 없나요? 있겠지요. 이것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둘 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저는 없으리라고 확실히 믿고 싶고 그러나 많은 교회들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어떤 일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남들은 다 엑스트라고 자기가 주인공이라 자기가 다 한 거라 무용담을 들어보면은 혼자 그 대서사시 같은 드라마에 모노드라마를 한 것,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남의 공로를 다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대본을 각색하고 백이종군해가지고 지게짝대기 하나로 적군 100명을 물리친 장수의 말도 안 되는 무용담처럼 이 교회를 본인이 다 세우고 저 일은 내가 다 감당했고 이런 말에 남의 공로를 다 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야기하죠. 15절에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심심치 않게 들었던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세미안 교회가 언제 창립된 줄 아십니까? 2000년 1월 30일. 우리 금요식구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2000년 1월 30일. 그래서 우리는 몇 주년인 거 외우는 거 상당히 쉬워요. 그냥 달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2000년 1월 30일 날 그랩바인에서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같이 개척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부교역자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2002년 8월에 세미안교회 그 같은 교회에 목사님이 떠나시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2년 8월이 됐고 오히려 개척하고 2년 반이 지났을 때 교인은 더 줄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각 개척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도 개척할 때도 제가 같이 있었고 2년 반 후에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개척하거나 개척했다고 해도 모양새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그때 목사 될 때 성도 몇 명 안 됐을 때 재개척을 해서 세미안교회 개척 목사가 되면 더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이대 목사가 되고 홈페이지에도 이대 목사라고 굳이 밝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척한 거는 다름없지, 개척한 거나 다름없지만 개척한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2년 반 동안 부사역자로 함께 개척을 했다 할지라도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갈 때 저는 담임 목사님만큼 마음고생 안 했습니다. 땀도 덜 흘렸습니다. 눈물도 덜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그 2년 6개월을 제공로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흘린 땀이 따로 있고 그때 흘린 눈물이 따로 있고 그분의 수고가 따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다고 2년 반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때 2년 반 동안 울어주고 땀을 흘려주고 수고를 해주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그 터 위에 세미한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공로를 가지고 마치 제가 이 세미한 교회를 다 일으킨 사람처럼 그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그래서 저는 영원히 세미안교회 2대 목사라는 거 자랑하고 그게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 잠시 들 때도 있지만 아쉬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와서 다 수고하셔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자고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신 분들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안 자고 했다고 해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고생해서 오늘 이르렀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수고해 준 사람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의 원칙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밖에도 있는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한 자랑, 출세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긴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생긴 자랑들. 여러분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는 다른 말이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용어에 내가 자를 주가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를 주님께서라고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를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하고 내가 성공했는데를 주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를 가졌다고 말하는 말에서 주님께서 이만큼 주셨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누굴 만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버텨왔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 안에서 자랑거리로 넘쳐나는 겁니다. 간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간증이 없는 게 아니라 언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을 주어에 내가로 하니까 전부 내 얘기는 넘쳐나고 책을 7권 8권 쓰겠는데 주님의 이야기는 쓸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자를 다 바꾸어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어가지고 주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어보세요. 다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이민 왔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오게 하셨는데 내가 와서 누굴 만났는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가다가 세미안교회 문 열고 들어왔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세미안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금요일 저녁에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걸어온 게 아니라 힘든 중에도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고 세상에 모든 게 간증이지요. 그러면 그게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주어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또 세상에서 버렸던 자랑을 이제는 주 안에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버린 거 왜 이 안에서 찾습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지, 더 나은 걸 찾아야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왔으면 세상 자랑보다 좋은 걸 만나야지. 또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없을 때 이루었던 걸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가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고 뭘 얼마나 벌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줄 서있는데, 예수 믿고 얼마나 남들보다 위에 섰는데, 이런 자랑은 예수 안에서는 제일 부끄러운 자랑이고요, 예수 주 안에서의 자랑 중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리고 주님이 너무 귀해서 난 이런 것도 버렸다,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버린 것으로 보면 알죠.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여러분 당연히 1000만 원짜리를 하는데 100만 원짜리 버리는 거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무엇을 버렸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아직 예수님이 물질보다는 더 귀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 왜? 나는 예수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걸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랑은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정도 자랑거리가 생겨야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랑하는 것, 어떤 자랑거리가 이제 당신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슨 자랑거리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 흘린 땀을 자랑해야 됩니다. 수고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를 위해 바쳐서 어느 내가 몇 년 동안 참 힘들게 지냈지만 그런 게 다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의 자랑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물을 겁니다. 자랑 좀 해보소. 당신 예수 믿고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자랑 좀 해보소. 김 집사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고 생긴 좋은 일 있으면 자랑 좀 해보소. 그러면 아, 예수 믿고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기도만 하니까 돈이 잘 벌리더라고.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열리더라고. 아이고, 예수 믿고 나니까 막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공부문 하나를 외우면 열 개를 외워지더라. 이런 자랑은 예수 밖에서의 자랑이지, 예수를 이용한 자랑이지, 그런 자랑. 아이고, 집사님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 자랑 좀 해보소. 그러면은 여러분, 입만 열면 나오는 자랑은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랑요, 옛날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아서 그런 자랑 좀 가져보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뭐 다른 거는 별로, 나는 예수님이 좋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거기 위해서도 죽으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뭐 더 주셔도 덜 주셔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찾지만 난 예수가 좋다. 우리 찬송처럼 여러분, 유일한 자랑, 바울의 자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중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랑 안 하냐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자랑?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자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제 내가 저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리라. 이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흘린 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흘린 눈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우리 이 찬송을 좀 우리 진지하게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고요. 기도해도 안 주실 때는 아직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어제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그게 슬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이 어제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덜해졌는지, 이게 여러분에게는 속상한 일이 되어야 돼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을 못 가지고 있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남들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덜 사랑한 것 같은 이 마음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는데 왜 나는 십자가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서성거리고 있는지, 연약한 나를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오늘 다시 헌신합시다. 오늘 저녁에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시작되면 자유롭게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인지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쳐보기나 한 것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누가 물어보면 주를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인지 주를 위해 흘린 땀은 얼마나 되는지 주의 영광 위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돌아보면서 없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멈출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 나는 왜 날마다 믿음이 식어지고 날마다 내 마음은 차가워지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해질 때가 많은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이 불러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두 손 들고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두 손 듭니다. 주여 세 번의 증언 하나님 앞에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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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